이름하여 신풍로드. 이것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음식들이 레이보 라자 추파화신 단투후. 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어떤 뭐랄까 이 중국 그 토가족 요리의 어떤 문익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약간 좀 뭐랄까 가정식으로 해서 이게 밥이랑 같이 먹거나 약간 좀 이제 반찬 같은 거죠. 일종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죠. 감자채 볶음인데 집에서 제가 가끔 하는 겁니다. 네. 역시 중국식 감자채 볶음은 달라요. 감자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서는 식초를 착 뿌려가지고서는 새콤하게 먹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그 감자채인데 신맛도 있지만 감칠맛도 되게 커요. 이 맛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아, 역시 본토에서 와서 먹는 맛이 다르네요. 자, 그다음 이 면 요리죠. 이게 고사리 뿌리를 가지고서는 면으로 만든 건데 저는 메밀인 줄 알았어요. Cheers.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신맛과 짠맛이 들어가 있어요. 고추기름, 간장, 마늘, 뭐 각종 향신료를 넣어가지고서는 식초를 같이 좀 넣어가지고를 볶아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땅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신맛이 땅콩이 딱 잡아주네요. 되게 시큼한데 계속 입맛 땡기게 만듭니다. 이게 딱 그런 이 중독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게. 와, 이게 새콤달콤한데 여기다 면을 넣어서 비벼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단맛인데 난 설탕을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땅콩에서 나오는 단맛이에요? 나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 단맛이 이게 땅콩에 나오는 단맛이었네. 아, 이게 금상아 받았다는 즈바오지 그 종이로 싼 닭입니다. 약간 좀 비주얼은 약간 연밥 같은 느낌이에요, 연밥. 약간 좀 연잎으로 싼 밥 같은 느낌이지만 안엔 닭이 들어있고 오, 아 되게 향긋해요. 자 이걸로 과연 어떻게 금상을 받았는지 닭봉 오븐통닭인데 오븐통닭은 그 육즙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오븐통닭보다 훨씬 더 닭의 그 향을 꾹 감싸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은은하게 쪼름하면서도 닭 본연의 맛이 나고 아우치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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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궁직 궁직 엄청 부드러워. 보고랑 너무 비슷해요. 근데 보고는 아니야. 물메기 아니면 아구, 장어보다 훨씬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여기가 되게 부드러운 부분이고요. 껍질이 되게 부드럽고 여기는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아! 도룡뇽이네요. 크기 좀 봐. 이 와와위라는 녀석이 말이죠. 장가계에서밖에 양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잡을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녀석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소울푸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 고추, 빨간 고추, 그리고 마늘 이것만으로 향을 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아, 이거 진짜 되게 고급 요리다. 엄청 고급 요리예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밥을 딱 퍼가지고 딱 이렇게 젓가락 하나 들고 말이죠. 딱 젓가락 들고 먼저 이게 이런 거 들고 그리고 好吃好吃 사실 제가 까는 거 먹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매워요 이거. 아이 정말. 네? 이 정도는 뭐 매운 최강. 잠들기 전에 그래도 또 이 장가계 음식을 좀 약간 좀 맛 좀 보고 자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CNN이 선정한 10대 매운 중국 요리 샹란이로 그걸 여기서 해준다고 하네요.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신뢰도가 과연 이 샹란이로는 얼만큼 매울지 기대가 됩니다. 아, 谢谢谢谢谢谢 아주 얇게 마치 베이컨보다도 더 얇게 썰어가지고서는 짭조름한 게 약간 육포 같은 맛이 나요. 매콤하고 맵싹한 맛. 이게 CNN 친구들이 한테 좀 약간 미안해졌어요. 좀 맵네요, 맵기는. 먹다 보니까 엄청 맵네. 토자상제노미라즈. 아, 토자상제노미라즈. 아, 장떡 느낌이 나요. 장떡 느낌이. 왜 김치전 맛이 나지? 김치 안 들어갔는데. 아, 한마디로 해서 찹쌀로 만든 전이에요. 네, 찹쌀 전인데 김치전 같은 비주얼이긴 한데. 약간 좀 매콤해 보이는 게 고추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추전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나라 치면 약간 장떡 쫄깃쫄깃해요. 되게 깔끔하면서 새콤하고 짭짤하고 쫄깃하고. 고리 아파요. 매워요. 매워. 지금 다들 나머지 세 분들은 저와 똑같이 지금 하룻밤을 보내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위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어떠시려나 지금? 요리해줘, 요리. 요리? 네, 지금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네 친구가 있었어? 고등학생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맛있는 게 진짜 많다 그랬거든요.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고급스러운 이 플레이팅 그런 걸 형이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 뻔뻔한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말은 뻔뻔하게 하는데 표정은 전혀 안 뻔뻔해가지고. 뭐야, 친구가 남자 여자? 여자 친구들. 여자 알겠습니다. 야, 형이 만들어 줄게. 야 형이 진짜 아주 그럴싸한 걸로 해가지고.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그럴싸한 요리는 스테이크지. 스테이크. 어우 좋다. 좋아하겠다. 오케이. 야 근데 친구들 언제 오는데? 몇 시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5분?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애들 오면 스테이크 먹고. 배고픈데? 귀찮아? 야, 친구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미리미리. 아, 넌 고기 어딨어요? 고기? 고기보다 양배추로 먼저. 처음에. 아, 샐러드 이런 거? 아니 샐러드 말고 양배추로 스테이크.
절교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양배추 스테이크 고기보다 맛있는 스테이크라. 아, 말도 안 돼. 깜짝 놀. 진짜 장난. 무슨 여자애들 이거 무조건 돼. 양배추 스테이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양배추 스테이크 이제 지금부터 보여줄게. 두께감 있는 스테이크가 좋잖아. 양배추를. 오호. 이게 이제 스테이크가 될 거야. 스테이크 뜻을 모르는 거예요? 스테이크 뭔데? 고기로 팬에 추랑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미디움 레어. 아니야, 꼭 고기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러네. 그렇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럼. 스테이크 앞에 뭐가 붙네. 양배추 스테이크. 왜 안 되겠어? 안 될 건 없긴 한데. 만드는 방식은 되게 똑같아, 스테이크랑. 여기다가 소금 밑간 하는 거야. 소금하고 후추. 이제 바닥 부분에다가 밀가루를 툭툭툭툭툭툭 찍어줘. 이제 구워질 거야,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어차피 양배추는 천천히 익히는 거니까. 치즈. 치즈.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까지? 투머치? 투머치, 투머치. 여기다가 이제 피자치즈 만들어. 끝. 형, 이 정도면 그냥 치즈 스테이크 아니에요? 양배추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 조절을 고기처럼 막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약불에다가 천천히 익혀주면 돼. 제가 물어봤어요, 형? 아니? 물어볼게요. 스테이크는 왜?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면 돼. 이제 끝났다. 너무 간단하다, 세상에. 솔직히 이거 하면서 이게 우와 봐버렸어? 아, 보면 안 되는데, 중간에. 중간에 열면 안 돼. 약간 이게 우렁각시처럼 보면 떠나. 안 돼요? 열면 안 돼. 조금 더 팁을 주자면은 버터랑 마늘이랑 좀 볶아가지고. 아. 옆에다 살짝 볶아서 얹으면 안 되나? 그래도 돼. 그죠? 오! 팬을 좀 넓게 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한쪽에다가 어차피 뭐 옆에는 이거 입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와, 이거지. 뭐 끝났지 뭐. 숟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주면 돼. 잡아서 끼얹어. 우와. 이러면 뭐 완벽하지. 와. 야, 이거 솔직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거 부분인데. 아, 이거지. 이 정도면은 뭐 이거다, 냄새가. 무조건 된다. 자. 야, 진짜 내가 이거 잘 쓰지 않는 이 플레이팅 접시인데. 그쵸, 형께 아니니까. 양파 숨이 죽었으면 끝난 거야. 양배추겠죠, 형? 어? 양배추. 내 양배추 하지 않았어. 양파. 양파 숨이 죽었으면 끝난 거야. 우쓰. 그럴싸한데? 그럴싸하지? 완벽해. 자, 이렇게 되면 뭐 끝났지 뭐. 아, 우리 파서. 있으니까 좀 넣자.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너희들 혹시 양배추 좋아하니? 좋아해요. 그래? 네. 말을 더듬는데? 의재가 형한 요리 잘한다고 집에 놀러오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 맞아요. 너희들 정말 잘 왔어, 얘들아. 우와, 이게 양배추예요? 근데 냄새가 마늘 바게트 냄새 나요. 진짜. 왜냐면 요 위에다가 마늘이랑 버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라봤어. 와, 이 밑에 봐. 이 누룽지 같은. 아, 와. 뭐야, 치즈야요? 치즈, 치즈야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봐. 이거 무조건 좋아해. 부자네? 치즈 같은데? 그래? 완전 맛있어요. 아, 어쨌든 맛있지? 대박이에요. 괜찮지? 오, 되게 특이한 남. 아씨. 아, 제가 맛없으면 진짜 못 먹는데. 근데 그래? 식감이 너무 좋은 거야. 식감 괜찮지? 그리고 이게 양배추도 달달한 맛이 잘 어울릴 거야. 아, 진짜 맛있다. 이 밑에 이 치즈가 별미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되게 바삭바삭. 그지 그지 그지. 완전 고급 음식 같아요. 진짜. 봤지? 양배추 입술이의 추. 양배추 입술이의 추. 추. 오빠도 좀 주세요. 그래. 먹자. 아씨, 내가 나도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 거라. 아 근데 실물로 처음 봐서. 실물? 사진으로 봤구나. 너 사진 돌리니? 요즘에? 우재야? TV 보는 거 같다. 모르겠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김치전 맛.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왜 김치전 맛이 나는 거야? 김치 빨아가지고 어디서? 마늘 때문에 그래. 마늘. 마늘이랑 볶았는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넣어서 하면은 좀 더 이제 스테이크 같은데 우리 토 저렴. 한 5분에서 10분이면 완성. 아 근데 이거 진짜 집에서 해 먹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간다. 어떻게 해요? 양배추 그냥 소금. 이 음식을 먹으면 별점을 매겨야 돼. 아. 남주는? 냉정해도 돼. 하나? 아 뻥이에요. 아, 이 형이 별 하나에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되게 신중히 얘기해줘야 돼. 4. 4? 4? 네. 오. 저 이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 어디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 거울. 초롱이는? 나는 3개? 괜찮네. 어, 되게 맛있게 먹어놓고? 아, 맛있는데 그 오코노미야끼랑 너무 비슷해요. 오코노미야끼랑 비슷할 수 있지. 어. 양배추 들어갔고 밀가루 들어갔고. 그쵸.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네. 별 4개. 별 오케이, 3개. 별 3개? 별 3개? 오케이. 야, 이 정도면 뭐. 나도 해야죠. 아, 너? 아, 뜨거운 물에 담가놓으려고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놓는 거지. 수비드! 오! 오! 야, 요자랄이야. 누누누. 요자랄. 오. 거의 셰프네. 셰프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팁입니다. 수비드 형식으로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고기가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개인 방송이 내 항상 꿈이야. 연습해. 항상 연습해. 그래서 이거를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비닐 약간 좀 이렇게 열어놓은 채로 이렇게 쭉 넣으면은 이게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밀폐가 되거든. 이런 식으로 진공 포장하듯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 요체로 이렇게 살짝 이제 좀 따뜻한 물에다 두면 될 것 같아. 그럼 얼린 것도 해동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놔도 돼? 얼린 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 육즙이 좀 빠져나가긴 하는데 괜찮아. 굳이 그거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는 거는 셰프님들만 할 수 있다고. 아, 셰프가 아니었죠. 근데 어느 부위를 굽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알목심이라고. 알목심이요? 이게 알목심은 어디냐면은 그니까 이제 소야 얘가 그러면은 소가 소면은 여기가 이제 등심이야. 여기가 목심이거든. 이 목심과 등심의 중간이야 여기가. 여기가 알목심이거든.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간 형태를 여기를 먹어. 여기가 알목심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먹지는 않아 사실은. 등심은 분리를 여기다 하고 목심은 목심으로 따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먹어요? 그 각 나라마다 독축 방식이 달라. 우와 신기하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싸 저렴해. 싸서 먹는 거예요? 싼데도 맛있다. 와. 여기는 얘를 해놓고 넉넉하게 들어오는 게 기름 엄청 많이 들으시네요. 자 이제 이렇게 김이 올라왔다. 이제부터 들어가면 돼. 센 불이요? 센 불로 했다가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약간 중약불을 줄이고 이때 넣으면 돼. 아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버터는 언제 넣어요? 버터는 마지막에. 처음부터 넣으면 타거든? 아 혹시 특이한 점이 버터인가요? 에이 설마.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햇마늘도 살짝 향을 좀 내주지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 넣으면 뭐 좀 들어갔네 싶어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갈릭 스테이크라고 하지. 냄새 봐. 향이 너무 좋다. 이제 환기가 잘 됐나 봐. 여기 냄새 안 나.
여기가 은근 넓어. 우리가 안 나? 냄새 안 나? 오! 근데 막 TV 보면 불쇼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저기 냉장고 안에 담금주가 있거든. 감금주요? 감금주. 감금주. 어떻게 보면 감금주지. 야, 이 셋 중에 뭐야? 가운데 거 왼쪽 거. 가운데 거 왼쪽 거? 응. 와, 이거 뭐야? 뭐야? 건포도요. 응, 건포도. 우와. 설마 이게 그 포인트?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건포도를 담가 놓고 한 2, 3일 담가 놨거든. 럼에다가 보통 건포도를 담가 놓을 때가 있어. 저렴이 버전으로 불을 내거나 플람베를 했었을 때 효과가 좋아. 아, 이거 약간 와인 냄새. 응, 약간 와인 향이 나지. 이거 마늘을 한 30분 전에 담가놨어. 이것도 괜찮아. 괜찮다. 아니, 꿀팁이다. 오빠, 저 건포도는 맛이. 마셔보게? 아, 마셔보고 싶구나. 한 잔 줘요. 알았어. 네. 아니, 좀 이따 맛있으면 기회를. 아니, 궁금해서. 자, 이 정도 됐다가 치고. 오, 불쇼, 불쇼! 불쇼, 불쇼! 대박. 와! 와! 카메라 탔다. 집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 하면 큰일 나. 막 난리 나. 인터폴에서 절대 무슨 일 났어요? 막 연락 와. 근데 불쇼 같은 건 왜 하는 거예요? 뭐 맛이 달라지? 멋부리는 거. 뭐 불쇼 한다고 불맛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불맛이 이건 나진 않지. 아. 오히려 여기에 있는 향을 입히는 거. 아. 잠깐만, 그렇게 두고 얘를 살짝만 휴지시키자. 고기를 살 휴지요? 고기를 약간 쉬게 해줘야 돼, 레스팅. 와, 휴지. 고기를 약간 레스팅을 시켜주면 휴지게. 레스팅? 너무 뜨거운 데 있다 보니까 아, 나 너무 열받았어. 그러니까 살짝 쉬게 해주면서 불그스름하게 올라오잖아, 육즙이거든. 올라왔다가 쓱 내려가. 안에 스며들게. 그러면 제 안에 육즙이 쫙 고여드는 거지. 맛있겠다. 와.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난 딱 남주가 좋아할 만한 정도 약간 좀 미디엄 약간 웰든으로 했다. 아, 좋아요. 그럼 버터 좀 올려서 먹어도 되나요? 아, 좋지. 그 없을 수가 없지. 맛있어? 고기 진짜 잘 구우셨다. 간이 너무 잘 맞고 버터가 신의 한 수야. 지글지글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버터를 좀 넣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상태로 거기다 그걸 깐다. 와. 미쳤다. 아,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하찮은 것만 먹었거든. 이런 제대로 된 육류 처음이야. 아, 진짜. 자, 됐습니다. 와. 배고파요. 됐다. 아, 주모. 자. 와, 엄마. 와. 아, 저도. 진짜 놀러 온 것 같아요. 오. 버터 냄새. 짜잔. 그래. 아, 얘들아. 와, 잘 먹겠습니다. 잘했다 그래.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개를 왜 돌려? 이거 음료수를 먹는데. 진짜 나. 자. 어서.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일단 남주는 이걸 안 먹고 고기를 바로 먹는 거야? 저 샐러드는 좀 불안해. 다들 이거 먹고 있었는데. 샐러드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아. Not bad.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익숙한 맛이지, 좀. 완전 비빔냉면 맛이에요. 비빔면? 이 라이스 페이퍼가 진짜 맛있네. 라이스 페이퍼 혹시? 응. 당면 느낌 나지, 당면 느낌. 맞아. 아, 좀 더 넣을걸. 비빔장
짜장면 맛 나네. 거의 뭐 한 10가지 맛이 나네요. 그래서. 라이스페이퍼를 더 많이 썰어 넣으면은 진짜 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특이한데 맛있다. 진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양배추 하나 먹고 후르츠 하나 먹고 라이스페이퍼 하나 먹고 이거를 스테이크랑 같이 먹어봐. 샐러드랑. 이런 양배추 이런 걸 올려가지고. 맛있다. 나는 이거 만족스러운데요? 괜찮아. 그리고 원래 이제 후르츠 칵테일이나 이제 후르츠로 피클처럼 많이 담가 먹어. 이게 달고 새콤. 새콤하고. 거기에 매콤도 있어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있어. 저는 아까 구운 이 치즈에 고기를 싸 먹을 거예요. 원래 먹는 건 잘하는군. 오히려 약간 숨이 좀 죽고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져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겠다. 아까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소고기가 산다. 왜 고깃집 가면 가끔 그 임실치즈 해가지고 네모나게 구워 먹는 치즈 옆에 쫙 깔아서 굽고 같이 먹잖아요. 비슷하게 나요. 그 맛이. 이제 양배추가 단맛이 있으니까 그 단맛이랑 짠맛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서는 이 자체가 약간 좀 시원한 맛이 나거든. 주삼합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야? 주삼합? 왜 주삼합이지? 내가 만들었어. 남주. 아 남주. 샐러드랑 고기랑 삼합으로.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조합으로 먹으면은 유럽 스타일이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좀 동남아 스타일이고. 이렇게 세트로 팔고 싶다 이렇게. 진짜.